출렁이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컴포지션 만들겠습니다. New 컴포지션 클릭해 주시고요. 프리셋에서는 HDTV 1080-2997 선택하고 듀레이션은 10초가 되겠습니다. OK에서 컴포지션 만들어 주시고요. 텍스트를 쓰도록 할게요. 타입 툴 선택하시고요. 컴포지션 클릭하고 필요한 텍스트를 타이핑해 주실게요. 셀렉션 툴 선택해 주시고요. 캐릭터 패널에서 원하는 서체와 크기를 지정해 주시고, 얼라인 패널에서 가로 기준 가운데 정렬 클릭, 세로 기준 가운데 정렬을 클릭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상하 좌우로 반복시키기 위해서 효과를 적용할게요. 이펙 앤 프리셋 패널에서 CC 레페타일이라고 검색을 해주실게요. 검색된 CC 레페타일을 텍스트 레이어로 적용해 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갈게요. 상하 좌우로 반복시키기 위해서 익스팬드 라이트 레프트 다운 업의 수치를 각각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약800 정도 수치가 될 때까지 증가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타일링 목록에서는 브릭을 선택해서 벽돌 모양으로 엇갈리게 배치가 되도록 할게요. 이제 출렁이는 효과를 하나 더 적용하겠습니다. 이펙 앤 프리셋 패널에서 터블렌트 디스플레이스로 검색을 하실게요. 검색된 터블렌트 디스플레이스 효과를 역시 텍스트 레이어로 적용해 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갈게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목록에서는 벌지를 선택을 해서 왜곡을 시켜 주시고요. 왜곡의 정도는 어마운트 수치의 8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도록 할게요. 하단에 Anti-aliasing for Best Quality 목록에서는 High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Alt키를 누른 채로 Evolution 스탑워치를 클릭하시고요. Expression 코드 입력란에 Time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곱하기 입력하고 10을 입력한 다음에 타임라인 빈 곳을 클릭해서 적용을 시켜주시고요. 이제 포지션 Y 값 모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하고 P 타자에서 포지션 옵션을 펼쳐 주시고요. 포지션을 X축과 Y축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포지션 항목을 우클릭하시고요. Separate Dimension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X와 Y로 포지션이 분리가 되겠고요. Y축만 사용하기 위해서 타임라인 빈 곳을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고 Y 포지션을 클릭하고 역시 Alt키를 누른 채로 Y 포지션 스탑워치를 클릭한 다음에 익스프레션 코드 입력란에 타임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곱하기 입력하시고요. 40 입력하고 타임라인 빈 곳을 클릭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이때 컴포지션에서 하단에 텍스트가 비어 있다면 언제든지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익스팬드 다운 수치를 증가시켜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흰색 솔리드를 생성하고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메뉴에서 New Solid 선택하시고요. 컬러 색상 상자 클릭하고 흰색 선택하고 OK, OK 하겠습니다. 흰색 솔리드에 베네치안 블라인드 효과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이펙 앤 프리셋 패널에서 베네치안 블라인드라고 검색을 해주실게요. 검색된 베네치안 블라인드 효과를 솔리드 레이어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갈게요. 트랜지션 컴플리션 수치를 클릭하고 5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도록 할게요. 다음은 터블렌트 디스플레이스 효과를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2번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하시고요. 터블렌트 디스플레이스 효과명을 클릭하고 컨트롤 C 키로 복사하시고요. 1번 솔리드 레이어 클릭하고 컨트롤 V 키로 붙여넣어서 베네치안 블라인드 라인도 왜곡을 시키도록 할게요. 다음엔 트랙 매트 키를 적용하겠습니다. 2번 텍스트 레이어의 오른쪽 트랙 매트 목록을 클릭해 주시고요. 알파 매트 화이트 솔리드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재생해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